그래야 딱 눈에 보이니까 이게. 예. 잘하고 있으십니다. 캔 스프레이 뿌리는 게 이렇게 실내 스프레이인 게 나은데 다시 밖으로 나갈라 그러니까 지금 저 짐칸도 이따가 잘 뿌리셔야 돼요. 진짜 잡을 때가 일단 그러면 캔 스프레이를 내려놓으시고 아니 오늘 오른손에 캔 스프레이를 일단 바닥에 내려놓고 그러니까 오른손에 그 캔 스프레이를 바닥에 내려놓으세요. 일단 개를 내려놓고 그 손으로 이제 돌리세요. 개를 잡으면서 오른손을 잡고 돌리시면서 이렇게. 어차피 안에는 안 칠할 거니까. 예. 그럼 이제 방향 바꿀 수가 있어요. 일단 짐칸에 적재 공간도 칠해주셔야 돼요. 야, 안에는 까맣게 따로 칠할까 했는데 그냥 대충 칠하고 갈래. 네, 여기랑 예, 대충 칠하고 갈랍니다. 이거 어차피는 광 내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파란색만 안 올라오게 뿌리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본넷 쪽에 거기는 색칠 안 해도 되는 데가 있잖아요. 저기 가운데 거기 자꾸 뿌려도 되거든요. 진짜 캔 스프레이 있으면 이게 진짜 편해요. 예, 들어오세요. 이거 뭐가 붙었네. 얼른 들어와요, 얼른. 이거 뭐 붙었나요, 이거?